구멍은 걸리고 콧구멍은 걸리고 입구멍은 열고 입구멍은 열고 크게 웃었을 때 큰 웃음이 나옵니다. 시작! 장군들도 큰 웃음을 웃어요. 적군을 만났을 때 내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사실은 긴장을 풀고 자기도 겁이 나는데 겁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웃는 거예요. 그 큰 웃음은 이완이 되거든요. 실질적으로 긴장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시험 볼 때도 한번 웃고 하면은 좋아요. 긴장 풀고. 자, 긴 웃음 설명 안 해도 알겠죠? 네. 이왕이면 길게 웃어야 웃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온몸으로 웃는 거. 우리 아까 우구멍으로 웃었죠? 박장대소. 그래요. 손을 치고 다리를 움직이고 뇌가 움직일 만큼 또 눈이 올라가고 입을 벌리고 전신을 사용해서 온몸으로 웃었을 때 운동 효과가 있는데 웃음 치료 효과가 바로 운동한 효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마지막 무음이에요. 웃음 종류의 무음은 아시죠? 에티켓 웃음? 소리 안 내고 웃고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웃길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? 네, 저 해봤어요. 너무 배에 꼭 빠지게 웃기면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배가 아플 정도인데 입은 소리가 안 나는 웃음 아직 안 웃어보셨으면 나중에 꼭 도전해 보세요. 네,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. 질문 있어요. 다 같이 한번 시작! 일명 최불암 웃음이에요. 그리고 제가 시간 감회상 뺐는데 우리 주변님께서 네. 내가 잘하는 거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죄송합니다. 자, 크게! 여기서 개는 이 개가 아니고 왈왈! 멍멍 개예요. 멍멍 개. 자,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큰 개는 못 가꾸고 크게 웃는 거예요. 크게. 크게 웃어라. 시작. 웃으시다가 한 번을 드셨습니다. 이 양면 크게 뭐가 효과가 좋아요. 그건 알 수 있어요. 자, 길게 웃어야 돼요. 길게. 자, 보신탕 두 그룹. 자, 세 그룹. 뜨겁게 웃어야 돼요. 보신탕. 다 식어까지가 갖고 오면 약발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웃음도 마찬가지예요. 보약발. 우리 건강 효과 받으려면 뜨겁게 뜨겁게 웃어볼까요? 박장대소로 시작! 뭐야? 먹었어. 보신탕 세 그릇. 마지막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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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릇 먹었어요? 네 그릇 먹었네. 많아요. 열고는 못해. 자, 엄청나게, 허벌나게, 징하게, 겁나게, 재미나게 많지요. 보신탕 우리 얼마든지 웃음으로 맛있게 먹고 여름철 건강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신탕 드셨죠? 네.